중노동 대신하는 물류로봇 알고 계신가요? 아직도 산업 곳곳에서는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. 그중 하나가 바로 물류창고이죠. 하지만 일당을 병원비로 다 쓴다는 악명이 있을 정도로 업무 강도와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일 중 하나인데요. 그런데 여기 사람 대신 무거운 상자를 1시간에 600개나 옮겨버리는 로봇이 있습니다.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트레치입니다. 스트레치는 현대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발표한 첫 번째 상업용 물류 로봇인데요. 실축 로봇 팔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현한 것은 물론 팔 끝에 달린 강력한 흡착 패드로 최대 23kg의 상자를 들어 옮길 수 있다고 하죠. 게다가 무거운 상자를 6초마다 옮기는 엄청난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. 탑재된 고성능 비전 시스템이 상자의 위치나 크기, 형태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안정적인 물류 작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하단에 장착된 자율 이동 로봇으로 언제든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죠. 올 3월에 개최했던 오토메이션 2025 현대글로비스 부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스트레치 시연을 선보였는데요. 물류 유통 기업인 현대글로비스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역시 괜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공학 관련 소식은 이거됨.